근데 장우야. 응? 넌 왜 서울대까지 갔는데 여길 다시 내려온 거야? 갑자기? 응. 나 항상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. 그야 뭐. 고향이 좋으니까. 아 뭐. 나도 여기가 좋긴 한데. 그래도 서울대까지 갔으면 보통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나? 부모님이 권하셨어. 고향 내려와서 시청 들어가는 건 어떠냐고. 너 생각보다 꿈의 스케일이 작지. 응. 근데 그게 나한텐 확실한 행복이거든. 그게 확실한 행복이라고? 응. 그러니까 이장호 네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둔 대로 먹고 자고 공부해서 전교 2등도 아니고 초중고 12년 내내 전교 1등만 하다가 서울대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공무원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붙고 그 다음에 그 답답한 시청청사야 안에 갇혀가지고 맨날 9 to 6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인생이... 은실아, 은실아. 너한테는 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. 근데 나는 그런 일상을 행복이라고 불러. 어? 누군가는 뭐 서울대를 나와서 우주에 가는 게 꿈일 수도 있어. 근데 나한텐 서울대를 나와서 평범하게 일상을 쌓고 차곡차곡 매일을 사는 게 그게 꿈이거든. 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해. 난 그걸 아는 편이야. 편지에 그런 걸 쓰지 그랬니? 어? 애들한테 맞았다는 얘기 말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는 편이야. 그런 걸 썼으면 내가 조금 더 좋아했을 텐데. 그런 게 멋있는 건가? 응.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는 사람 그거 세상에 몇 없거든. 그럼 내가 방금 너한테 조금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, 그치? 아, 배고프다. 우리 방금 밥 먹고서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건데 또 배가 고프면 어떡해? 은실이 장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? 너 저번에 밥 먹을 때도 오차까지 갔었잖아. 난 네가 이렇게 잘 먹는지 몰랐어. 너 보면 볼수록 내 스타일이야. 이장호 좋아졌다. 어? 이장호 네가 좋아졌다고. 네, 또 빨개지는 것 봐. 배고프다. 야, 그럼 우리 오늘부터 얼리리 꼴리리야? 얼리리 꼴리리 이런 말을 어디서...